내가 언제나 옆에 있다는 거. 지금 나한테는 전부예요. 일이 묘하게 꼬이면서 진호 씨가 박 교수님 설계도를 훔친 게 된 거지. 그럼 누가 그린 건데? 박철환 교수, 펜시 아버지. 전진호, 이 바보 같은 자식. 지하방 다시 막았으니까 잊어버려. 진호 씨랑 헤어졌어요. 저 계현 씨랑 다시 만날 이유 없는 놈입니다. 알고 있었어? 왜 상고소에 들어왔는지? 그렇게 왜 그런 놈한테 말려들어? 저란 사람은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. 이제 이 틈에 업히는 일은 다시 없겠죠. 그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